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김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인데 검찰은 이들이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기사를 무마해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황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검찰은 지난해 1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. 중앙 일간지 기자들과 수억 원이 오간 내역이었습니다. 지금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. 김 씨와 돈 거래를 한 기자들은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간부로 논란이 불거진 뒤 회사를 떠났습니다.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기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검찰은 김 씨가 이들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걸 막고 유리하게 보도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A 씨는 김 씨로부터 8억 9천만 원을, 중앙일보 전 간부 B 씨는 2억 100만 원을 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2019년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저에게 3억 원,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. TV조선 황병준입니다.